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1종부터 장례 기능, 운전 장치의 조작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례 기능 시험을 보시게 되면요, 자신의 시험 볼차에 올라타시면 제일 먼저 의자부터 조절을 하실 건데요. 의자는 자, 왼쪽에 클러치를 꽉 앞꿈치로 밟았을 때 깊이 들어갈 겁니다. 이때 내가 클러치를 한 1cm만 떼고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 자,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거나 이 거리 조절이 잘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 밟은 상태에서 한 1-2cm 뗐을 때 내가 왼쪽 발이 힘이 안 들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의자를 앞뒤 조절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이걸 너무 들은 상태에서 맞추는 건 아니고요. 밟아서 이 정도에서 편한지 안 편한지 이렇게 밟아보시고, 편하면 의자 조절은 잘 된 거예요. 그리고 등받이 조절하시고 핸들 잡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왼쪽에 거울을 탁 보시고, 자, 사이드 미러 있죠? 이 사이드 미러가 지금 각도가 여기 맞진 않는데 조절하는 방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사이드 미러를 봤을 때, 본인이 봤을 때 뒷바퀴가 잘 안 보이면, 바퀴가 전혀 안 보이면 차선 맞출 때나 커브 틀 때 차선 맞출 때나 주차할 때 11자 맞추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눌러서 이렇게 사이드 미러를 맞추시면 됩니다. 거울을 눌러서. 아셨죠? 어려운 거 아니죠.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거울. 예, 그래서 맞추시면 됩니다. 뒷바퀴 보이게. 그리고 창문을 올립니다. 시험이 바로 시작되는 건 아니에요. 좀 대기 시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전문학원 같은 경우는 바로 시작되긴 하지만, 예, 대기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대기하고 있으면 채점기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이내 엔진 시동을 거세하면 클러치 밟고 시동을 겁니다. 여러분 뭐 띵동 소리 날 겁니다. 그러면서 멘트가 또 계속 나오겠죠. 운전장치 조작 능력은 4가지 항목 중에 2가지 항목을 점검합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운전장치 조작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 변속기, 그죠? 두 번째가 와이퍼, 세 번째가 여기 전조등하고 방향지시등, 전조등, 방향지시등, 이렇게 4가지 항목 중에 2가지를 채점하게 됩니다. 자, 변속기는요, 1, 2, 3, 4, 5, 6, 3단과 4단 사이에 지금 있는 걸 이걸 중립이라고 합니다. 양쪽으로 놓고 이렇게 이 상태가 중립입니다. 네. 자, 기어는 클러치를 밟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기어를 넣을 때는 시험에 나올 때는 2단하고 후진만 나옵니다. 2단하고 후진만. 다른 기어 넣는 건 안 나옵니다. 2단하고 후진만 나오니까 멘트 잘 들으시고요. 자, 기어를 넣을 때는 클러치를 꽉 밟으시고요. 수평과 수직, 수평. 그리고 손가락 하나라도 들어가요. 수평, 수직. 그죠? 삑 소리 나면 빼줍니다. 삑 소리는 뭐냐면 컴퓨터가 확인하는 소리예요. 기어를 잘 넣는지 안 넣는지.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빼지 마시고요. 꼭 컴퓨터 확인하는 소리 들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2단, 삑. 다시. 변속기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10초 이내 변속기를 후진에 넣었다가 중립 위치로 전환하세요. 클러치 꽉 밟고 버튼 눌러서 삑. 이런 식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와이퍼예요. 와이퍼. 미스트 오프 인터벌 로 하이. 미스트는 한 번만 닦아서 복귀가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닦아서. 그리고 인트러블은 와이퍼의 속도 조절, 그 다음에 로는 1초에 한 번, 하이는 0.5초에 한 번씩 닦는 겁니다. 시험 볼 때는 이거를 하이까지 다 내렸다가, 미스트 기능이 이제 복귀 기능이 있으니까, 자, 시험 보실 때 다 내렸다가 끌 때는 미스트까지 올렸다가 손을 떼시면 돼요. 자, 해볼게요. 와이퍼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이내 와이퍼를 작동시키세요. 하이까지 삑. 이때 삑소리도 끄시는 분들인데 끄시면 안 되고요. 자, 5초 이내 와이퍼를 끄세요. 미스트까지 갔다가 놓습니다. 이렇게. 아셨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와이퍼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이내 와이퍼를 작동시키세요. 삑. 5초 이내 와이퍼를 끄세요. 이렇게. 자, 이번에 왼쪽 거 보이시죠? 왼쪽 거 화살표 보이죠? 이게 방향지시등입니다. 그죠? 자, 오른쪽. 시계 방향 그대로 올려주면 우측 방향지시등. 끌 때는 툭 치시면 되고요. 다시 왼쪽. 끌 때는 툭. 자, 그리고 방향지시등은 기본적으로 핸들이 4분의 1 정도 들어가면 저절로 꺼져요. 보세요. 딱딱 소리 나죠? 꺼집니다.
꺼집니다. 그죠? 그래서 끌 때는 툭 차시면 됩니다. 자, 자 한번 해볼게요. 방향지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이내 우측 방향지등을 켜세요. 삑. 5초 이내 방향지등을 끄세요. 이렇게 꺼주시면 됩니다. 자, 왼쪽 거는 등 보이죠? 이게 전조등 그림입니다. 램프 그림이에요. 램프.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아니라 그냥 등입니다. 등. 자, 화살표 여기 삼각형 보이죠? 오프. 꺼져 있다는 얘기죠? 하나 하면 여기 미등, 차폭등이에요. 미등, 차폭등. 여기서 하나 더 들어오는 게 전조등입니다. 미등은 제 2종 보통에 제가 앞에 정면으로 찍은 사진, 영상들이 있으니까 뭐 충분히 보시면 아, 미등이 이거구나. 그 다음에 차폭등이 이거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전조등 시험 볼 때는 이렇게 두 칸 올려야 됩니다. 미등은 시험 안 나와요. 그래서 두 칸. 아셨죠?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5초 이내 전조등을 켜세요 하면 두 칸 올립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전조등이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상향 전조등, 하나는 하향 전조등. 하향 전조등은 가시거리 40m에서 30m예요. 그러니까 멀리 못 봐요. 그래서 시골도로, 가로등이 없는 시골도로에서는 앞에 전방을 봐야 될 때는 상향등을 켜셔야 돼요. 앞에 대향차가 없는 경우에만, 그리고 내 앞에 느리게 가는 차가 없는 경우에만.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밀면, 대문 밀듯이 밀면 앞에 파란색 불 들어오죠? 이게 상향 전조등입니다. 올리면 하향 전조등, 그리고 끄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전조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이내 전조등을 켜세요. 삑. 5초 이내 상향등으로 전환하세요. 삑. 5초 이내 하향등으로 전환 후 전조등을 끄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채전기를 돌려서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듣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지시와 다른 장치를 조작할 경우 감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운전장치 조작 능력은 주차 브레이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기어 변속 능력을 점검합니다. 10초 내에 변속기 레버를 후진에 넣었다가 다시 중립 위치로 전환하세요. 전조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지시에 따라 전조등을 켠 후 상향등, 하향등 조작을 각 1회씩 실시합니다. 먼저 5초 내에 전조등을 켜세요. 5초 내에 상향등으로 전환하세요. 5초 내에 하향등으로 전환한 후 전조등을 끄세요. 방향 지시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세요. 5초 내에 방향 지시등을 끄세요. 와이퍼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5초 내에 와이퍼를 끄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운전석지 조작 능력을 다 점검했습니다. 시험 볼 때는 이 네 가지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두 가지만 랜덤으로 나옵니다. 이상으로 운전장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주행 코스, 장례기능 주행 코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슈리였습니다.